안녕하세요, 애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맛도 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신 애쓰리 사랑하는 맛집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슝슝.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중랑역 동부시장에 위치한 쨍하고 해뜰날입니다. 안에 내부도 멋있어요. 각종 옛날 포스터들도 많이 붙어 있어요. 저기 꽂혀있는 것들이 레코드판이고요. 진짜 되는 거라서 저걸로 노래도 틀어주세요. 오래된 물건들이 내부를 꾸며주고 있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분들이 가신다면 옛 추억이 생각나실 것 같고 젊은 분들이 가신다면 신기하고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음식을 시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된장찌개. 이 친구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어요. 칼칼하고 진한 된장찌개. 이게 메인 메뉴 숯불 닭갈비입니다. 이런 양념 메뉴들은 밖에서 구워다 주세요. 그래서 타지 않고 맛있게 익은 양념 메뉴들을 나오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삼겹살 고추장 양념구이. 이것도 구워다 주셨고요. 저희가 구워 먹어야 되는 소갈비살 숯불구이 정말 맛있어요. 다른 메뉴들은 9,000원인데 이 친구만 10,000원이에요. 그래도 없는 날도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요 녀석은 비싸니까 마무리로 2인분만. 닭발은 무뼈 닭발인데 영상 찍으러 간 날 다 나가고 없다고 하셔서 다른 날 찍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맛없는 메뉴 없으니 꼭 한번은 들러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다시니에 위치한 서초곱창입니다. 특별한 야채나 소스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양념되지 않은 그대로의 막창, 대창, 곱창, 염통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곱창이에요. 모든 메뉴를 사장님이 직접 다 구워주세요. 그리고 이때 먹어야 된다면서 얼른 먹으라고 직접 챙겨주세요. 사장님이 구워주신 곱창, 대창입니다. 이 꽉 찬 곱이 보이시나요? 곱창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이거는 막창.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 아니겠어요? 푸짐한 볶음밥 꼭 드셔보시고요. 사장님의 화려한 솜씨에 눈앞에서 보면 군침이 납니다. 볶음밥 안에 양을 잘라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여기까지 애쓰리 사랑하고 즐겨가는 맛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한 맛집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